궁금한 건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깁슨 USA 뉴 레스폴 스탠다드 출시 기념 사운드 비교 2탄을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너무 개인적으로 좋았어요. 레스폴을 이렇게 많이 쳐볼 수 있다니. 저희가 약 3천만 원 좀 넘게 기타를 준비하고 시연을 진행을 했어요. 뭐 기어타임즈에서는 병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놀라지도 않더라고요. 이렇게 3천만 원 이렇게 모아놓고 기타 치는 거는 종종 있는 일이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역시 가격도 가격이고 뭔가 고향에 돌아온 듯한 기분이었으니까 제가 어쨌든 간에 레스폴을 가지고 있지만 어쨌든 상업음악 쪽으로 네네. 일을 하다 보니까 레스폴은 보통 이제 녹음 때만 많이 참여시키고 현장에서 그걸 메인으로 쓰는 일은 가요 같은 일에서는 딱히 드물거든요. 그쵸, 그쵸. 근데 정말 그러다 보니 이런 데 쩌들어가지고서는 그 싱싱엄 기타에 그 암 달리고 이런 거 플레이 너무 익숙해져 있다가 역시 레스폴 오늘 치니까 제 손이 가장 편하구나. 아, 내가 레스폴이 정말 편하게 치는구나라는 걸 새삼 다시 느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타를 연주하는 연주자들은 종종 이런 질문을 받습니다. 똑같이 생긴 건데 왜 비싸? 아니면 혹은 비싸면 소리가 더 좋아? 더 재밌는 것은 10년에서 20년 이상 기타를 연주해온 연주자들 역시도 스스로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저도 늘 질문합니다. 그렇죠? 눈치가 빠른 시청자라면 벌써 주제를 파악하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바로 깁슨 USA와 깁슨 커스텀샵 레스폴 모델을 비교를 해볼 예정입니다. 백투더 오리진이라는 캐치프레이즈와의 초심으로 돌아가겠다는 큰 결심을 하고 새로 출시된 스탠다드 모델과 엄청난 가격에도 불구하고 출시 이후 연주자들에게 끊임없는 사랑을 받고 있는 5859 레스폴 사운드를 전격 비교를 해봤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멘트보다 연주 위주의 비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지난 시간이 약간 건식이었다면 이번은 약간 습식이죠. 찐득찐득한 연주와 시원시원한 연주 은총씨가 많이 들려주실 거기 때문에 모든 연주 영상을 보시고 연주해주신 은총씨와 연주 소감이나 개인적으로 느낀 차이점 같은 거를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교해볼 기타는 아래와 같습니다.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50, 깁슨 레스폴 스탠다드 60, 깁슨 네. 커스텀샵 히스토릭 58 레스폴 스탠다드, 깁슨 커스텀샵 히스토릭 59 레스폴 스탠다드. 무게를 말씀을 드리자면 USA 레스폴 스탠다드가 50이 4.28, 60이 4.41, 그리고 커스텀샵 같은 경우에 58이 8.86. 3점. 아, 8.86이면 허리비겠다. 커스텀샵 58이 3.86, 그리고 59가 3.79로 많이 약 한 400g에서 크게는 700g까지 네. 차이가 나네요. 가격은 뭐 거의 지금 몇 배죠? 가격을 설명을 드리자면 5060은 362만원 스탠다드 라인은요. 네. 그리고 58 레스폴은 694만원 네, 두 배로 갑자기 권장 성작 가격 기준입니다. 그리고 59 같은 경우는 902만원. 자, 그러면은 지금 일반적인 스탠다드 모델에서 약 3배가 뛰네. 약. 그쵸. 약 3배가 네네. 뛰는 건데. 아니면 2.5배 정도. 그 2.5배 정도. 네. 네, 사운드에서 얼마나 차이가 날지 일단 사운드를 네. 먼저 들어보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Thank you.
Thank you.
네, 모던 사운드를 들어보셨는데요. 은총 씨 먼저 한번 얘기를 해주시겠어요? 어떤 얘기부터 하면 좋을까요? 저도 히스토릭을 쓰고 있거든요. 근데 스탠다드와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는 솔직히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1대1로 비교해 볼수 있는 기회가 많지도 않고, 저는 정말 레스폴 모델을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거든요. 5859, 6857, 뭐 스탠다드 할것 없이, 클래식 할것 없이 정말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늘 쓰면서 잘못 느꼈었는데, 오늘 이렇게 AB로 테스트를 하니까 정말 다르긴 다르네요. 아마 그런 것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형님이 가지고 있다 네. 하셔도 집에서 엄청나게 좀 크게 들어볼 수는 없으니까, 없죠. 그렇죠. 그러면은 합주실 갈때뭐 거울 많이 챙겨봐야 두개 네네. 챙겨가는 건데, 네네네. 그러면 그냥 얘랑 다르네, 얘랑 다르네. 그래서 그냥 다르다로 끝난 거지. 뭐 예를 들면은 뭐 정말 라인업별로 딱딱 했을 때 이렇게 막 하기에는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집에서도 키울 수 있는 볼륨도 한정적이고, 그래서 아마 그랬을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저는 듭니다. 약간 어떤 느낌을 들었냐면, 충분히 좋아요. 5060 충분히 좋고, 저희가 연상하고 생각하는 바로 그 레스폴의 사운드를 잘 연출해주고 맞습니다. 있는데, 58이랑 59를 사운드를 들었을 때 약간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뭐랄까, 고음도 조금 더 들리고, 저음도 조금 더 들리고. 그리고 저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클린 사운드가 좋았으면 드라이브 사운드는 좀 차이 나겠지만, 드라이브도 역시나 좀더 좋고, 이런 차이가 분명히 있었어요. 마치 제가 약간 뭐 어떻게 비유를 하면 좋을까 막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이런 거죠. 국산 차 중에 네. 우리나라도 차를 되게 굉장히 잘 만든 고급 라인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라고는 말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브랜드나 뭐 다들 아실 거예요. 네네. 국산 차 중에 고급 브랜드 라인. 근데 이제 그게 가격대가 엄청나죠. 네. 거기 뭐 국산차임에도 불구하고 그쪽에서 이제 하이 클래스로 가려고. 근데 보통 이제 잘 만들었죠. 차 좋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여러분들 벤츠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 BMW 아니겠습니까? 뭐 이런 건데, 근데 그러면은 과연 벤츠여서 무조건 다 좋았나? 그냥 브랜드 이미지가 아닌가? 지금 실제로 더 좋잖아요. 그 어쩔 수 없는. 그러니까 그거의 벽을 오늘 좀 느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스탠다드 쳤을 때 제가 시연 때 뭐라고 했냐면요, 이거 이번 뉴 레스폴 그쵸, 너무 잘 그쵸. 만들어서 히스토릭보다 이게 소리가 더 좋게 나가면 어떡하지? 하고 이제 히스토릭을 폈는데 아, 너무 좋다고. 쓸데없는 생각을 했구나. 내가 아니, 쓸데없는 걱정을 정말 했구나. 좋았어요. 이5060 충분히 좋았고, 정말 뭐랄까, 감동을 줄수 있는 만큼. 진짜 저희가 상상하는 그 레스폴 사운드 그대로였는데, 워낙 이 히스토릭이 압도적이긴 하네요. 이게 이렇게들 여쭤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원초적인 질문일 수도 있는데, 기타 가격이 500만 원 차이 나면 소리가 500만 원 차이가 나요? 물어보는데, 절대 그렇진 아니, 그건 않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 그렇진 않은데, 이게 사운드는 분명히 소위 말하는 히스토릭이랑 스탠다드에서 그 차이가 나는 부분이 분명히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소리를 들어서만 느껴지는 게 아니라 연주를 해보면 좀더 차이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이런 걸 깨달았어요. 이 깁슨이 다양한 스탠다드 모델들을 내놓으면서 매년 약간 뭔가 이 손가락질을 받아왔었거든요. 니네 왜 이래? 뭐 기술력이 없어진 거야? 아니면 왜 자꾸 이상한 짓만 해? 이런 얘기를 들어왔었는데, 히스토릭 라인 같은 경우 보면 완벽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깁슨만이 할수 있는 그런 사운드를 분명히 가지고 있어요.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이 정통적인 사운드를 가지고 있는, 전통을 가지고 있는 브랜드였음을 다시 한번 오늘 확인을 하는 기회가 됐다라고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 형님께서는 그러면 네대 모델 중에서 예? 결국 저는 차이가 났지만 58이 제일 좋았어요. 저는 58이 제일 좋으세요? 개인적으로는 58이 58이 제일 좋으셨군요. 어떤 게 제일 좋으셨어요? 저 같은 경우도 네. 사실 플레이가 편했던 거는 50이랑 그냥 59였거든요. 50이랑 59가 제일 편했는데, 58이 확실히 남자다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근데 예전에 제가 그런 말한 적이 있어요. 58과 59는 사실 딱히 크게 차이는 없다. 냉정하게 말해서 탑 올라갔고 안 네. 올라갔고 때문에 가격이 너무 차이가 많이 난다. 나는 레스폴의 히스토릭 라인으로 투자를 할 거면 나는 58에 투자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근데 그것도 그거지만 제가 왜 오빠를 좋아했는지 좀 오늘 알겠네요. 그러니까 훨씬 더 좀 선이 굵고 좀 남자다운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는지 댓글들 달아주시길 바라고요. 또 어떤 비교를 했으면 좋겠는지도 댓글 달아주시면 저희가 최대한 한번 촬영을 해보는 걸로 노력하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못 참는다. 플레이어를 위한 가이드. 플레이어스 가이드.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